네, 주뉴 선수를 견제하느라 다른 선수들에게 찬스가 날 수 있습니다. 높게 헤더 떨어졌습니다. 슛! 골! 역시 강릉 시민축구단의 주인공은 주뉴입니다. 야, 강릉이 그동안 오늘 고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단 한 번의 찬스를 살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뉴 선수가 역시 알아도 못 막는 선수 아닙니까? 주뉴 하프라인 넘어서면서 전지 패스. 공간 잘 봤고요. 가운데 공간이 네. 허용이 됐습니다. 갑니다. 오른쪽 측면 비었습니다. 그대로 낮게 깔아줍니다. 슛! 골! 들어갑니다. 동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포천 시민축구단입니다. 야, 지금 양준 선수가 다소 허망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네, 자책골로 기록이 될 것처럼 보이는데요. 첫 번째 골에 측면에서 중앙을 거쳐서 다시 측면으로 돌아나가면서 공간을 열었고요. 자, 이번에 조해찬 시도인 겁니다. 지나갔고요. 자, 구정욱 골! 구정욱 정말 좋은 프리킥이 골망을 갈랐습니다. 네, 울산 시민축구단이 전반 23분에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야, 이 구정욱 선수 제대로 가마쳤습니다. 아, 정말 좋은 코스로 정말 좋은 프리킥을 보여줬습니다. 네. 야, 이 파주가 홈에서 좀 더 익숙해서 잘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꺾기 위한 완벽한 프리킥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조심스러운 형태로 이제 출발을 했었고 이런 세트피스 상황을 살리면은 경기를 주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파주 시민으로서는 올 시즌 첫 실점을 먼저 경기에서 먼저 실점을 진행한 것도 첫 경기가 되겠네요. 네. 조예찬의 페이크 이후에 지금 박민선 선수가 약간 움찔했어요. 아, 그렇네요. 또 스크럼 사이로 잘 빠져나갔기 때문에 또 예상치 못한 있습니다. 네. 지금은 박성진의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고요. 잘 지켜냈습니다. 길게 이형경 골! 2대0입니다. 울산 시민축구단. 와, 이형경의 높이를 정확하게 활용해 주네요. 아, 정말 좋은 크로스가 이어지면서 깔끔한 마무리가 들어갔네요. 네. 야, 울산이 원정길에서 또 무패 행진의 파주 시민 축구단을 상대로 전반전에만 두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윤균상 감독의 전략이 정말 잘 먹히고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파주는 어떻게 보면 늘 잘해왔던 걸 준비해왔고 울산은 조금 변칙적인 모습으로 나왔는데 이 변칙이 통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울산 시민 같은 매 경기 다른 포메이션을 상대에 맞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분명히 파주로서는 이런 부분이 준비하기 힘들었을 텐데요. 자, 지금은 수비 숫자가 조금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형경이 머리로 또 염색한 보람이 있을 정도의 완벽한 헤더를 보여줬습니다. 좋은 헤더였습니다. 네. 야, 크로스도 좋았거든요. 네. 자, 안은산 선수가 찰 것으로 보이고요. 낮게 갑니다. 오! 자, 지금은 들어갔습니다. 득점이 인정됐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불규칙한 바운드가 이제 저런 골키퍼의 실수를 또 이끌어냈네요. 네. 자, 일단은 자, 득점이 인정됐고 이선일 골키퍼는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습니다만 야, 결국 세트플레이를 해냈네요. 그렇습니다. 아, 정말 이른 시간에 저거를 또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추격의 발판을 또 마련했습니다. 야, 이러면 진짜 경기 모르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또 반대로 울산 선수는 좀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 네. 자, 일단은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당연히 그냥 막아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 이 장면이죠. 원바운드가 되면서 바운드가 불규칙해졌죠? 아, 지금은 볼을 놓쳤고 옆구리로 빠뜨리는 현상이 네. 벌어졌는데 바운드를 정말 잘 활용했다고 볼 수 있겠고 일단 부심은 득점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부심밖에 없었기 그렇죠. 때문에 야, 이 경기가 이렇게 되네요. 어쨌든 파주로서는 빠른 시간 안에 추격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네, 그게 또 세트 플레이였고요. 그렇습니다. 야, 이거를 흘렸네요. 야, 재밌는 장면이 또 한 차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날씨와 잔디의 특성. 이 야, 파주가 공 잡아냈습니다. 하지만 패스 미스. 김재현 커팅 성공. 이형경. 자, 이형경이 있습니다. 이형경 툭툭 갑니다. 넣어줬고요. 조예찬! 조예찬! 골! 야, 이 득점은 큽니다. 아, 정말 이 딱 한 번 온 찬스를
이렇게 살리네요. 그렇습니다. 야, 조예찬 선수가 역시 주장으로서 잘해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자마자 지난 경기와 마찬가지로 또 88분의 골을 넣었습니다. 88분의 사나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88사나이네요. 방금 이전 상황에서 이현경 선수의 패스도 정말 깔끔했습니다. 그렇죠. 야, 오늘은 이현경 역시나 만점짜리 활약을 해줬고요. 그렇습니다. 후반전에 조금은 답답할 수 있었는데 또 막판에 이렇게 쐐기골로 어시스트를 기록한 이현경이고요. 공격수로서 보여줘야 될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있네요. 네. 아, 그리고 조예찬이 왼발 저런 거 안 놓치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캐스터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그 낮은 자세, 그 컨트롤 한 번이 앞으로 잘 컨트롤 해놨기 때문에 그렇죠. 수비수들이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야, 이 경기 정말 그... 자, 창원이 소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앞쪽으로 한 번에 태클. 자, 이강국에게 앞쪽으로 한 번에 뜬 공 슈팅! 어! 들어갔습니다! 자, 골이 인정이 되는군요! 자, 득점 인정됐습니다! 창원시청의 선택골! 자, 태연찬이 전반전 막판 집중력을 잃지 않으면서 창원시청에게 선제골을 선물했습니다. 자, 앞쪽에서 경합 상황이 있었는데 그 몸싸움을 잘 이겨내면서 자, 소유권을 잃어버린 공을 태연찬이 주인으로서 마지막 골에 장식합니다. 자, 여기에서 자, 목포의 마지막 태클 이강욱이 한 번에 띄워준 공. 자, 라인을 잘 깨뜨리면서 태연찬이 세도하면서 발을 잘 갖다 댔습니다. 자, 이 공엔 앞서 좋은 선방을 보여줬던 정규진 골키퍼도 어쩔 수 없는 날카로운 슈팅이 됐습니다. 스코어 1대0 창원시청 축구단이 앞서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전이 마무리된 것 같고요. 태연찬 선수의 골과 함께 양팀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자, 양팀 자, 치고받는 양상이 굉장히 많았는데 치열했던 경기 자, K3리그 5라운드 창원시청 축구단과 FC목포의 맞대결. 자, 창원시청이 계속해서 목포의 자, 라인을 타면서 쭉쭉 갑니다. 이강우 자, 센터 쪽으로 자, 루안을 받습니다. 자, 약간 지연됐습니다만 자, 루안이 뺏어냈고 자, 태연찬 태연찬이 툭 찍어 찬공. 자, 루안이 헤더 마지막 슈팅 들어갔습니다. 자, 추가골 나왔습니다. 창원시청 축구단 박동훈의 두 번째 골. 자, 박스 안쪽에서 자, 띄워진 공을 마지막 집중력을 잃지 않고 박동훈이 마무리해냈습니다. 자, 자, 선취골과 자, 유사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박스 안쪽에서 누구의 소유도 아닌 공을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자, 첫 번째 골 태연찬에 이어 이번에는 박동훈이 창원시청 축구단에게 달아나는 골을 선물합니다. 자, 두 번째 골 장면 자, 태연찬이 한 번에 센스 있게 찍어 찬 공. 자, 루안의 헤더로 자, 이 공이 박동훈이 갖고 슈팅. 자, 바람의 영향 때문에 한 번에 진짜 발에 맞추기 힘들었을 텐데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박동훈 자, 강한 압박을 보여주는 목포인데요. 자, 이걸 또 빠져나오는 창원입니다. 태연찬 자, 왼쪽에서 박스 안쪽까지 단번에 슈팅! 오, 막아냈습니다. 자, 박스 안쪽 다시 한번 창원 이강우 돌아서면서 슈팅! 오, 들어갔습니다. 이강우 오늘 경기 멀티골. 스코어 3대0. 자, 쐐기 골을 터뜨리는 창원시청의 이강욱 선수입니다. 자, 날카로운 왼쪽에서의 태연찬의 슈팅. 자, 맞고 나온 공을 이강욱이 침착하게 돌아서면서 왼발로 강력한 슈팅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자, 이강욱 자, 본인도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 경기도 자, 공격과 수비 자, 왔다 갔다 하면서 너른 활동량을 보여줬던 이강우 여기에서 한번 제쳐냈고 왼발 슈팅 태연찬의 앞선 슈팅이 막히면서 자, 이강우의 흐른 공 마지막 감정을 분출하는 세레모니까지
권현성이 오른쪽에서 권영성 올려줬습니다. 빗맞았고 문슬범 슈팅 들어갔습니다. 선제골 양주시민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선제골의 주인공 캡틴 김경훈입니다. 양주시민이 원정경기에서 소중한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김경훈의 가마차기 슈팅 그대로 골문에 관통했습니다. 여기서 과감한 돌파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컷백 수비수를 맞고 공이 흘렀고 슈팅 김경훈이 해결했습니다. 김경훈이 나시흥은 스로잉 과정에서 일단 공격 숫자를 많이 두고 있어요. 그리고 빠르게 뿌려주고요. 리턴 패스 이승현 왼발로 붙여줍니다. 아 헤더! 골! 선제골 원정팀이 가져갑니다. 스코어 1대요. 와 벼락같은 헤더 슈팅으로 전반 9분 만에 앞서나가는 원정팀입니다. 야 김진현 선수의 헤더가 골문 구석을 그대로 갈랐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 김진현 선수도 이번 시즌 첫 번째 득점 또 머리로 한번 원정길에서 장식을 해주네요. 어 이게 거리가 꽤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크로스 궤적이 그렇게 빠르진 않았기 때문에 머리에 힘을 싣기가 쉽진 않았을 텐데 다시 보겠습니다. 어우 완전히 놓쳤어요. 지금 김진현 선수가 뜰 때 수비가 아무도 없었죠. 자 지금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었던 구대엽 카를로스 알베르토 안지오 선수 이 옆을 그대로 뚫어냈습니다. 내려갔고요. 올라갑니다. 중앙쪽으로 들어갔어! 천안실축구단 경주에서 첫 번째 골을 터뜨립니다. 자 한부성 선수의 헤더고요. 지금 윤영호 선수가 워낙에 크로스가 날카롭고 정확하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약간 잘라먹는 헤더 한부성의 또 시즌 첫 골이 만들어집니다. 환상적인 코너킥 환상적인 헤더. 이제 스코어는 1대0 천안실축구단이 한 점 앞서 나갑니다. 네. 자. 골 장면 다시 한번 보시죠. 아 여기서 한부성 선수를 막는 선수가 지금은 경주 입장으로서 없었어요. 네. 마크맨이 조금 애매했기 때문에 한부성 선수의 헤더 또 막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 틈을 굉장히 잘 노렸었던 코너킥 크로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이렇게 자신의 시즌 첫 골을 신고하면서 한부성 선수 오늘도 생일이라고 합니다. 아 네. 또 본인의 생일을 자축하는 그런 볼을 터뜨린 한부성 선수입니다. 정말 길이길이 남을 자신의 생일 선물 자신에게 직접 줬었던 네. 한부성 선수. 일단 헤더 경합 이어지고 치고 나오면서 수비 연결되나요? 연결됐습니다. 어, 좋아요. 김찬이 자, 앞쪽으로 찔러서 패스 나왔는데요. 천안실축구단 두 점으로 리드를 벌립니다. 와 지금은 추격하고 있는 경주 한수원에 완벽하게 찬물을 끼얹고 있는 천안실축구단이고요. 한 번의 역습 찬스 김현중의 마무리까지 너무도 완벽했습니다. 슈팅을 때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김현중이 멋진 오른발 슈팅 골망을 흔듭니다. 네 지금도 이 최전방까지 볼이 잘 전달이 됐고 이 김찬희 선수의 트래핑 그리고 볼을 지켜주는 능력이 너무도 좋았어요. 네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침투했던 김현중 선수 마무리도 역시나 깔끔했습니다. 네, 장지성 선수의 다리 사이로 슈팅 그대로 네. 뚫리면서 이제 스코어는 2대0 천안실축구단이 두 점으로 리드를 벌립니다. 자, 지금은 김찬희 선수가 볼을 지키고 있을 때 앞쪽으로 침투하는 선수가 상대 수비를 끌어줬기 때문에 김현중 선수에게 공간이 났었거든요. 네. 김종석 선수가 김포로 이적을 하면서 천안으로서는 이 9번 스트라이커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됐거든요. 네. 일단은 방향 전환 제대로 해줬고요. 자, 좋은데요. 경주 한수원 축구단 원더골을 터뜨립니다. 자, 지금 장지성 선수가 정말 그림과 같은 골을 성공시켰거든요. 환상적인 골까지 이어나갔습니다. 자, 지금 접고 그대로 완벽하게 감아 들어가면서 말이죠. 장지성 선수의 또 시즌 첫 골이 완성됐습니다. 수비 3명 그리고 골키퍼까지 제쳐냈었던 멋진 슈팅. 이제 스코어는 1대2 경주 한수원 장지성이 받습니다. 그대로 왼발 크로스 올라가는데요. 자, 올라오는데요. 잡았... 좋아요. 네! 들어갔어! 경주 한수원 축구단 결국 동점 만들어냅니다. 야 역시 서동현이네요. 정말 이 한 번의 찬스였는데
정말 침착한 마무리를 보여주는 서동현 선수입니다. 서보원 감독의 용병술 제대로 통합니다. 그렇죠. 아 지금 경주한수원 이 한 찬스만을 노렸거든요. 측면에서 크로스를 어쨌든 올렸고 지금 서동현 선수가 왼발로 차놓기 너무 좋은 위치로 트래핑을 해놨습니다. 그대로 골대 구석을 노리는 슈팅 빨려 들어가면서 이제 스코어는 2-2. 정말 베테랑의 품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서동현 선수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FA컵 경기에서도 정말 풀리지 않았던 경기 서동현 선수의 마무리로 경주한수원이 다음 라운드에 진출을 했는데